예, 안녕하세요. 디자인고 심쌤입니다. 자, 오늘은 학생들한테 소묘 시범을 좀 할까 하는데요. 평상시에 디자인할 때도 많이 그리는 너트를 가지고 간단하게 소묘를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진행할 때는 웬만하면 직선, 큰 직선을 가지고 진행해 주는 게더 도움이 많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초반에는 비례를 보고 이 비례를 맞추고 나서는 디테일을 깎아주는 거예요. 원형 같은 경우에도 훈련을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사각형을 먼저 그리고 그 안에다가 원을 그리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요. 스케치하는 과정에서는 그림자 부분도 항상 빼놓지 말고 먼저 스케치를 좀 떠놓고요. 항상 명도 자체는 스케치를 뜨는 과정 안에서도 어느 부분에서는 미리 명도를 좀 표현해 주는 게 도움이 많이 돼요. 왜냐면은 라인으로 형태를 잡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명도를 가지고 형태를 잡는 게더 어울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자, 어느 정도 형태가 진행이 되고 나면은 명도를 깔아지게 되는데, 지금은 밝고 중간 어두움, 어느 정도 이런 부분들을 가볍게 칠해준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밝고 중간 면이 어느 정도 칠해지게 되면은 가장 어두운 데 명도를 먼저 올려요. 이 어두운 명도와 밝은 명도, 그리고 중간 명도의 비교를 통해서 톤을 좀 맞춰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두운 명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미 깔고 나면은 지우면서 그림이 굉장히 뭉개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밝은 부분은 피해서 형태를 조금 디테일하게 남겨주면서 칠한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 포인트는 웬만하면 밝은 부분은 좀 피해서 진행하는 게 나중에 도움이 많이 된다. 어두운 명도 자체는 한 두세 번에 걸쳐서 그 적정한 톤을 맞춰간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접근하는 게좀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그림자를 들어가는데, 이 그림자도 마찬가지로 밝은 면과 중간 면의 명도를 정확히 맞춰가는데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꼭 빼먹지 말고 중간중간에 들어가는 걸로. 가끔 학생들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들어가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 그림자 들어가고 나서 밝은 톤이라든가 어두운 톤하고 명도가 안 어울리는 경우가 있어요. 미리 어느 정도 들어가 주는 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디자인 소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풍부한 톤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선을 너무 사방으로 써서 본인 스스로도 좀 형태 스케치 라인 자체가 조금 헷갈리지 않게 좀 정돈시키면서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자, 조금 더 어두운 톤으로 이어가죠. 어두운 톤 안에서도 밝은 면과 또 어두운 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비교하면서, 특히 톤이 충분히 올라가 있는 부분에는 간격을 좀 띄면서 소묘해 주는 게 섬세하게 톤을 올리는데 도움이 많이 돼요. 자, 지금은 이제 톤을 깔면서도 중간중간에 어두운 부분의 묘사도 같이 진행하고 있어요. 힘을 줬다가 또 뺐다가 하는 방식으로 톤을 풍부하게 갖고 가는 거죠. 자, 일단 어두운 톤이 충분히 들어가고 나서는 나머지 톤을 맞춰가기가 편해요. 이 톤보다 어느 정도 밝게 진행된다라든가, 어느 정도 어둡게 해야 된다라든, 기본적인 좌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놓치지 않고 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빨리 어두운 톤을 찾아내느냐, 그게 아마 소묘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자, 지금처럼 톤을 깔때 선을 교차하고 간격을 벌리는 게 그림 톤 자체를 풍부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많이 돼요. 아무래도 다 메워서 칠하는 방식보다는 간격을 띄고 선의 방향을 바꿔서 칠하는 게 아무래도 조금 섬세하게 올라가죠. 아무리 그 매끄러운 소재라고 하더라도 면의 변화는 조금씩 있어요. 그런 것들이 표현이 돼야 훨씬 더 자연스럽게 표현이 되니까, 지금 큰 면에서 면이 조금씩 작아지고, 톤 까는 과정 안에서도 외곽 정리도 좀 충분히 해줘야 돼요. 외곽이 아무래도 매끄럽게 떨어지는 경우는 별로 없기 때문에 형태 라인을 잡아주면서 진행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이제 밝은 부분을 좀 깎아내서 형태 자체를 조금 더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손으로 좀 비벼주면서 착색을 좀 시켜가고, 아무래도 착색을 시키고 나면은 톤이 한번더 올릴 수 있죠. 그래서 톤이 좀더 풍부하게 나오기도 해요. 너무 부정확하게 나와 있거나 너무 튀는 톤이 있으면 조금 연필로 비벼주면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주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는 톤 때문에 형태 라인이 뭉개지는 걸꼭 경계하면서 오히려 섬세하게 작업이 진행돼야 돼요. 자, 이제 얼추
마무리가 되죠. 특히 이 블랙라인 주변을 조금씩 이제 오돌토돌하게 묘사를 해주면서, 아무래도 이제 너트 자체는 매끄러운 금속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렇게 돼서 그림자까지 진행을 하면은 그림이 마무리가 되죠. 자, 간단하게 진행이 됐는데 요령은 이런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돼요. 처음에는 기본적인 톤을 깔고 제일 어두운 쪽 톤을 먼저 찔러주면서 그 톤이랑 비교해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주는 거. 그리고 진행하다 보면 형태의 어떤 묘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크게 뭉개지지 않게 묘사를 하면서 그림을 만들어가는 거죠. 이 순서만 잘 지킨다면은 그림이 조금 복잡해지는 경우에도 쉽게 해결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상입니다.